부산 KT와 인천 전자랜드 2라운드 맞대결 진행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대결에서는 90-84 전자랜드가 승리를 챙겼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일단 1라운드에 KT가 20-18 두 점 앞선 채 쿼터를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유투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요.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기분 좋게 1쿼터를 마친 부산 KT. 네. 반면에 그 인천 전자랜드는 그 몸싸움적인 부분, 파울적인 부분에 선수들이 좀 예민해지면서요. 뭐 테크니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약간 그 어수선한 분위기로서 1쿼터를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네. 다행히 스코어 차이는 두 점밖에 나질 않고 있어요. 자, 정영삼 선수를 보내서 심판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어필을 했던 유도훈 감독이었습니다. 워낙 오늘 경기가 양 팀에게 각각 좀 다른 의미로 중요해서요. 그렇죠. 정영삼 선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경기도 중에 허리 통증이 있어서 8경기나 빠졌었습니다. 정영삼 선수가 상당히 그 모션이 크고 네. 예, 그 돌파를 할 때 몸을 아끼지 않다 보니까요. 그 허리 쪽 부상이 매년 그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또 복귀를 했습니다. 1쿼터 출발은 전자랜드 공격. 셀비 몸을 돌리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2쿼터, 3쿼터는 이제 용병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들이죠. 자, 네. 모두 출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윌리엄스 걸미 장상재 맞고 있고 두 점 윌리엄스도 놓쳤어요. 리바운드 풀어. 자, 셀비가 지금 선수들에게 지금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 좋은 패스죠. 김상규 커튼 득점. 자,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페인트 존을 공략하는 인천 전자랜드의 공격이었습니다. 강상재 어시스트. 윌리엄스입니다. 아, 지금 그 골 밑에서 맥키니스하고 지금 몸싸움이. 아, 원래 패스가 너무 깊었어요. 셀비가 김상규에게 연결했는데 본인이 좀 미안하다고 김상규 선수도 본인이 미안하다고 자, 서로 격려를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스카르체기 시도가 있었고 바로 빼줬는데 자, 본인이 생각하던 김상규 선수의 스피드하고 맞질 않았습니다. 이채도 스크린 김영관 포스트 강상재가 지금 윌리엄스를 맞고 있거든요. 맥키니스 자, 블락을 피해서 두 점을. 자, 본인의 그 힘을 충분히 이용해서요.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득점까지 만들어주네요. 네. 22대 20. 두 점 차. 셀비. 차바이 뚫고 들어갑니다. 해결해야죠. 셀비 1초 남았습니다. 패스 미스. 박지훈 빠르게 돌파. 박지훈의 더블 클러치로 두 점을. 와, 멋진 플레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 바로 셀비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네. 자, 본인이 가는 길을 간 것이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야, 동작만 봐선 누가 외국인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넉점차. 셀비가 여기서 게임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차바위입니다. 4점 철석! 한점 차입니다. 역시 차바위 선수 뭐 석점슛 정확도에 있어서 만큼은 자, 리그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박지훈 시도하죠. 멀미까지 빼주고 이때 패스미스. 자, 윌리엄스 선수 쪽에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 박지훈이 지금 매수라인 쪽으로 자, 돌파하는 상당히 그 이전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야, 멋진 플레이였어요. 네, 점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요. 저런 동작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차바 위에서 점까지. 자,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두 번의 그 멋진 장면들이 다 본인들의 가장 잘하는 자, 그런 공격 형태로서 또 득점까지 만들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한 점차 팽팽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2쿼터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과연 2쿼터의 리드를 어느 팀이 가져오면서 좀 게임 분위기를 잡아나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아, 강해진 수비이다. 인천 전자랜드는 1라운드에서는 실점 82.7점, 2라운드에서는 75.4점. 바로 성적이 좋아진 이유입니다. 자, 7점이나 줄인다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만큼 이제 수비 조직력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파악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스틸도 좋아졌고 특히 수비 리바운드에서 3개 정도가 1라운드보다 2라운드에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브라운 선수의 합류 이후로요. 자, 페인트 존이 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인사이드의 안정감을 외곽 선수들까지 같이 병행해서 상승하는 그런 동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농구 대잔치 시절을 보는 듯한 화면. 지금 2017년도 11월 현재 화면입니다. 자, 응답하라 1994. 네. 예,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듯이 또 형들 부대인가요? 네. 글쎄요. 과거에 저희도 경기 전에 잠시 뭐 과거의 스타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상민 감독도 있었고, 네. 뭐 오지원 지금 방송인이죠. 네네. 오지원 감독이 문경은 감독. 그리고 요즘 항상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또 서장훈 씨까지. 네. 네, 정말 연세대학교의 당시에 인기는 엄청났었죠. 네, 뭐 다른 학교에 또 인기 있는 선수들도 많았고요. 또 라이벌이 또 고려대학교의 뭐 전희철, 김병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그 라이벌 구도가 농구 인기를 많이 끌어올렸었죠. 김성규 빠르게 해결합니다. 자, 브라운의 어시스트. 지금 그 볼 밑에 지금 킬패스가 제가 확인하는 걸 봐도 보다 세 개째인데요. 네. 김상규가 빠르게 해결했습니다. 인천 전자랜드가 저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득점이 나온 다음에 셀비 선수가 다소 좀 불필요한 동작을 해서 주심이 지금 주의를 준 것 같은데. 자, 오늘 그 양 팀 외국인 선수들은 물론이거니와 네. 국내 선수들도 지금 한번 움직일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씩 어깨를 꼭 터치를 한번 해주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서로 그 신경을 좀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경기 운영의 한 묘거든요. 자, 여기서 네, 아, 내려오는 공을 셀비가 좀 건드렸는데 그 점 때문에 주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박지훈. 자, 포스트 윌리엄스가 지금 항상 제 몸싸움인데요. 윌리엄스가 이번엔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저런 모습들이 과연 윌리엄스의 그동안의 플레이였는데요. 오늘은 그렇죠.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점 차. 차바위.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패캔롤, 브라운 두 점 올립니다. 자, 인천 전자랜드는 지금 페인트존 안에서의 득점이 상당히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정확도도 높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한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네요. 윌리엄스 강상재가 맡고 있고 맥키네스가 두 점 놓칩니다. 셀비 보고 좀 빨리 나가라고 유도근 감독이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사실은 박찬희 선수는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브라운 석점! 브라운 선수 30대 26 독특한 세레머니로서 또 팬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네. 브라운 선수 현재 9득점,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셀베 패스에 이은 외곽 석점 슛 장면인데요. 네. 깨끗하죠? 브랜든 브라운 선수. 사실 석점을 그렇게 높게 성공시키지 못했었어요. 11번을 쏴서 3번밖에 성공을 못 시켰는데 자, 오늘은 자,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연습 때 슈팅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한번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 자, 또 다른 한 공격 옵션으로 또 포함이 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KT가 전반의 마지막 작전 타임을 요청했는데 지금 넉 점 차 다소 또 리드를 벌려갈 수 있는 전자랜드의 기회입니다. 자, 이제 스코어를 여기서 더 벌어지지 않고요. 자, 쫓아가겠다라는 조동현 감독의 작전 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KT가 전자랜드에 패했던 주요 이유가 2쿼터에 석점을 6개를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수비에 또 문제가 있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인트 존 쪽으로 커팅하에 들어가는 자, 공격자를 지금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수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또 비보잉을 보여줬던 KT의 마스코트들. 아이오의 신체가 드러났네요. 자, 넉점차 현재 전자랜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2쿼터 5분 55초 남아있고 부산 또 사직체육관에 많은 학생들 아무래도 여학생들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의 장면들 자주 떠올리게 되고요. 자,
사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수능 시험이 펼쳐져서 네. 어제 또 펼쳐져서 이렇게 또 많은 학생들이 체육관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뤄졌잖아요. 아 그게 또 그 국가적으로 또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포항에 지금 지진이 발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 구단들에서도 수능 이후 이벤트들을 좀 준비했었을 텐데. 그렇죠. 네,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자, 윌리엄스가 독슛 놓쳤습니다. 이정재. 아,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공격인데 아쉽게 V로 끝났고요. 셀비 스텝 바꿨습니다. 이때 공 놓치고 공격권 KP로. 아, 셀비는 지금 본인의 손에 닿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네. 자, 뭐 정정이 이루어지나요? 자, 심판진에서 비디오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할 겁니다. 확실하게 네. 예, 짚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보시죠. 마지막 순간인데요. 각도선 좀 가려졌는데. 아, 이 화면에서는 보여주실래요? 아, 여기도 좀 애매하네요. 결국은 맥키네스 손에 맞았느냐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비디오 판독 결과 전자랜드 공격권 선언됩니다. 마지막에 그 맥키네스의 손에 닿았다라는 그런 판정이죠. 공격 이어가는 전자랜드. 첫 방울 세비 쪽 세비 들어갈 때 박지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지금 핸드 체킹이에요.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국내 선수가 외국인 선수를 막기에는 신체적인 열쇠에 있기 때문에 네. 스피드라든지 파워라든지 하지만 지금 뭐 박지훈 선수 뭐 잘 뭐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울 두 개째. 셀비 빼주고 브라운.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브라운. 윌리엄스 달리고 석점입니다. 너클 차마이 리바운드. 골밑까지 김상규에게 준다는 것이 어우 받질 못했고요. 자 지금은 브라운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은요. 네. 김상규 선수가 골밑으로 더 들어가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아이컨택을 못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좋은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맥키네스 빠르게 패스 박지훈. 김영판 스크린 이용. 반대편 맥사이드 이재도 4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갖다 놓느냐. 윌리엄스 참가 셀비 공을 확보합니다. 지금 박스아웃 아주 치열했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전자랜드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가 차바위에게 아, 좀 좁죠. 네. 셀비 이재도 막고 있고 셀비 빼주는 공이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공격권 전자랜드. 비교적 근데 셀비가요. 자 지금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무난하게 잘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3.5초 현재 공격 시간 남아 있습니다. 셀비 브라운 브라운 1초 남기고 브라운. 자 다시 한번 공격을 해봤지만 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 시간이 모두 소모되었습니다. 브라운 선수 지금도 이제 공격이 완벽한 자세가 안 나오니까 림을 맞추고 다시 쫓아가 들어가는 그런 모션이었었는데요. 림에 맞추지 못했죠. 4분 20초 남아 있습니다. 박지훈. 자, 박지훈 이틀 들어가면서 윌리엄스 쪽 준다는 것이 셀비에게 걸렸습니다. 셀비 빠르게 돌파 골밑까지 셀비 해결합니다. 원맨쇼. 아 지금은 무슨 뭐 탱크가 적진을 밀고 들어가듯이요. 자 수비도 있는 걸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득점을 만들어내 줍니다. 6점 차. 브라운과 맥키네스의 몸싸움이 치열하죠. 네. 김영판. 야 샤클락 5초예요. 이재도가 돌면서 석점을 너클 리바운드 브라운. 아, 저 부산 KT의 지금 득점이 지금 조금씩 끊기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부분을 또 인천 전자랜드로 공략을 해야겠죠. 차바위. 차바위 포스터 비후 들어갔습니다. 맥키네스 스피드 들어왔습니다. 이재도 타이밍 한번 놓쳤어요.
수비가 다 들어왔어요. 차바위와 지금 윌리엄스 선수가 지금 윌리엄스가 윌리엄스가 지금 그 미스매치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골밑으로 밀고 들어가는데 너무 강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공격자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윌리엄스가 오늘도 좀 몸이 무거워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리한 플레이로서 본인의 컨디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죠. 네. 자, 벌써 6점 차인데 이번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되면요. 자,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셀비. 자, 이제들 밀어내면서 골밑까지 들어왔습니다. 브라운 선수가 탭다운크 시도해 봤습니다. 다시 빠져나왔고 박지훈 스텝하고 두 점. 트래블링이에요.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 저 스텝이 자, 트래블링으로 지금 지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자, 이 부분이 아마 지금 KBL 그 심판진 쪽에서 다시 그 트러블링으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어제도 서울 삼성 경기 김동욱 선수가 거의 비슷한 스텝이 나왔었거든요. 네, 양쪽에 트러블링. 있는 심판이 똑같이 지금 트러블링 선언이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자, 셀비. 자, 선수들이 크게 슛무브를 하는데요. 차범이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이정재 따냅니다. 이때 무조건 KT. 마지막 이정재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박성호 선수 들어올 준비합니다. 자, 지금 부산 KT가 지금 득점이 원활하지 않으니까요. 선수 교체를 쓰고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하는 조동현 감독의 선수 교체인데요. 네. 자, 어떤 선수가 그걸 좀 해결해 줄까요? 자, 이재도가 프론트 코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도 먼 거리 3점 너클. 아, 조금 짧았네요. 셀비. 브라운과 투맨 게임. 2점 올립니다. 셀비가 등 뒤로 뽑아내는 패스 어시스트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야도 상당히 좋고요. 네. 고퀄리티의 패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맥키니스 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에버 싸는 과정에서 그것도 뺏기지 않고 이겨내네요. 윌리엄스 잡고 이재도 올라갑니다. 너클. 공 잡는 과정에서 김상규에게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김상규 선수 지금 맥키니스와의 박스와 몸싸움 과정인데요. 네. 그 전에 어깨 쪽을 손으로 먼저 쳤다라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제대로 옵니다. 차바위 빠져나가고요. 팀 파울은 두 팀이 모두 여유가 있습니다. 또 경기력이 거친 것에 비해서는 또 파울 수는 관리가 아주 잘 됐어요. 1분 53초 남아있는 2쿼터 윌리엄스 2점 성공. 자, 좋아하는 미들레인지 점프샷 깨끗하게 성공시켜줍니다. 셀비 패턴 플레이. 강상지 쪽입니다. 사이드 김상규. 이정재가 빼주고 셀비 살짝 접고 들어가면서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8점 차. 뭔가 KT는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이 드는데 넉점에서 6점으로 또 8점으로 조금씩 벌어집니다. 윌리엄스가 그걸 좀 풀어주네요. 전반 마지막 작전 시간 요청하는 전자랜드. 자, 지금 유동 감독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진 것은요. 자, 팀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이루어지기 전에 파울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선수들에게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팀 파울이 지금 하나밖에 안 되고 특히 강상재 선수는 아예 파울이 없어요, 오늘.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꼭 넣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적절한 파워를 활용함으로써 또 상대의 맥을 끊는 것도 하나의 전술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번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윌리엄스 선수의 활약 장면. 이 두 점은 사실 뭐 윌리엄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고요. 자, 그 한 5m, 4m 그 미들레인지에서의 점퍼를 상당히 즐겨하는 윌리엄스. 정확도도 높고요. 네. 이 쿼터 6득점 하고 있는 윌리엄스고 전자랜드 쪽에서는 브라운 선수가 7득점.
리바운드 3개를 2쿼터에서만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라운 선수 오늘 뭐 좀 격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만요. 네? 팀에 지금 잘 녹아들면서 전체적인 안정을 이끄는 데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치 셀비는 오늘 어시스트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 2쿼터 지금 끝나지 않은 가운데 어시스트가 5개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셀비 선수가 사실은 그 득점 본능이 지금 속에서 꿈틀꿈틀 될 텐데요. 네. 전체적인 팀 조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좋은 평가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조시 셀비 오늘 6득점 어시스트 5개 리바운드 2개 기록 중이고요. 역시 뭐 조시 셀비가 박찬희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오늘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점 차 전자랜드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 자 이제 양 팀 모두 좀 이제 1분 16초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게 또 그 3쿼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요. 네. 어떤 팀이 조금 기분 좋게 라카룸으로 향할 수 있을지 남은 시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최근에 또 박재훈 선수 중용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허훈이 빠진 가운데서 이재도와 함께 투가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뭐 박재훈 선수 중앙대학교 시절서부터 뭐 가드 포지션이지만 득점력도 갖추고 있는 자 그런 선수로서 나날이 지금 기량이 향상되는 게 보이는데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좋은 그런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이 나와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강상재 받아주고 김종근 반대편 좋습니다. 김상규 셀비 4초 남았어요. 던지겠죠? 셀비 석점 너클 KT 공격. 박상우와 윌리엄스. 윌리엄스 두 점 들어갑니다. 자, 그 이전에 슈팅 감각을 이어가는 그런 또 센터에서의 득점. 한 점 한 점 잘 쫓아가고 있죠. 넉 점 차. 김종근. 셀비. 김상규. 자, 지금 공격 시간이 계속 좀 손목 대고 있는 전자랜드인데요. 김종근이 석점 넣어버립니다. 리바운드 맥키네스. 전자랜드 김종근이 있을 때 경기가 좀 풀려줘야 4쿼터 부담이 덜할 텐데.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공격이 네 파울 아니고요. 브라운 쪽으로 패스 됐습니다. 브라운 윌리엄스 그러나 파울로 인정됩니다. 아 윌리엄스가 열심히 쫓아가서 블락샷을 시도를 했는데요. 자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네. 조동현 감독은 그 전에 맥키네스가 패스를 받을 때 파울 아니었냐. 보통 그 뒤에서 적은 선수가 저 볼을 터치를 하게 되면요. 반칙이 지적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그 볼만 쳤다라는 그런 그 심판의 판정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윌리엄스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하는 브랜든 브라운. 5점 차. 자, 이 자유투 이후에 2.4초 KT의 공격인데요.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브라운이 다시 잡고. 아, 시간을 못 봤어요. 네. 브라운이 공격 시간을 잘 못 보네요. 오늘 바로 세 번째 브라운 공 잡은 상황에서 공격 시간 소모가 일어났는데. 본인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서 지금 자유투 시도했었는데 좀 네. 아쉽죠. 자, 5점 차 전자랜드가 앞선 채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전자랜드가 네. 2쿼터의 리드폭을 조금 벌려나가면서 또 오늘 경기 현재 전반 앞서고 있는 흐름입니다. 감독님, 네. 유동 감독님. 예. 아, 오늘 전반전에 그 1쿼터 라인업에 이제 셀비를 예. 포인트 카드로 활용을 하셨는데요. 네네. 자, 그 비교적 어떻게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저희가 선수들이 조금 경기 운영에 대한 집중력이 뭐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뭐 수비 쪽인 면에서는 상대가 이제 하이로 게임 2쿼터까지 이제 2쿼터에 더블 포스 공격하는 것을 좀 잘 막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32점을 상대를 틀어 막았고요. 네. 자, 그 공격적인 부분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약속된 플레이 그다음에 그 좀 전에 말씀했던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게 좀 그런 게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를 선수들이 좀 더 알면서 해야지 골 결정력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후반전 준비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도훈 감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전반 분석 이어드리겠습니다.